연말에는 공연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연주장에 뭘 입고 가야 되지? 잘 입고 가세요. 아니면 연주장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입고 갔으면 좋겠어요? 그래도 이왕이면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보단 그래도 자켓 하나라도 입고 가는 게 좋겠죠? 옷을 입는 건 나랑 같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. 연말에는 공연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. 그럼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아마 여기저기서 공연장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연주장에 뭘 입고 가야 되지?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답부터 말씀드리면 잘 입고 가세요. 그러니까 클래식에서 저희가 보통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나에 대한 것, 아니면 나랑 같이 가는 동반자에 관한 것, 그리고 관람객에 관한 것, 그리고 또 연주자를 향한 예의 같은 걸 줄 수 있죠. 근데 보통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여러분이 저하고 근사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거나 뭐 좋은 레스토랑에서요. 아니면 연주장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입고 갔으면 좋겠어요? 그래도 이왕이면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보단 그래도 자켓 하나라도 입고 가는 게 좋겠죠? 유럽 사람들은 지금 그런 문화가 있어요. 내가 예를 들어서 10,000원짜리 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켓을 하나라도 걸치고 꼭 그렇게 기분을 내요. 우리나라도 왜 칼국수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슬리퍼 신고 그냥 가잖아요. 그럴 때를 빼고라면 웬만한 공연장이나 식당에 저녁 약속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적당히 차려입고 가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공연장에 가시면 옆에 있는 관객이 무슨 옷을 입고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. 뭐 적게는 수십 명이자 많게는 수천 명이 있는데 그중에 누구 몇 명들 뭐 반바지 입고 왔다 그래서 하나도 신경 안 쓴다고요. 옷을 입는 건 나랑 같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좀 대부분 남자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. 남자분들이 굉장히 귀찮아해요. 그럼 나는 이제 내 여자친구 때문에, 부인 때문에, 가족 때문에 억지로 가는 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, 아니면 내 친구 중에 누군가는 이 공연장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럼 이왕이면 조금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좋은 걸 입고 가서 뭐 근처에서 근사한 레스토랑도 가시고 사진도 남기시면 훨씬 더 그 시간에 특별해지지 않을까요?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으면 이제 겨울이잖아요. 좀 있으면 겨울이 올 거란 말이에요. 지금 부피가 큰 옷은 안 입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공연장은 지금 비좁아요. 그러니까 좌석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요. 그래서 보통 공연장에 들어가면 이제 보통 저희 겨울이니까 외투를 입고 가는데 이 외투를 좀 벗어서 무릎에 올려놔야 되거든요. 아니면 너무 더워서 입고 못 있어요. 그럼 이제 만약에 여성분들이 민크코트 같이 아주 긴 민크코트를 입고 오면 이거 공연장 와서 처치 곤란이에요. 무릎 위에 이만한 거 올려놓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으려면 흘러내리지 않게 그런 고문이 따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막 그냥 바닥에 내려놓기도 해요. 그리고 패딩 같은 것도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. 패딩은 아무리 잘 접어서 바지런히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푸시럭푸시럭푸시럭 소리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연장 가실 때 좀 소리가 안 나는 가벼운 복장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추천드릴 노래는 브람스의 교향곡 제4번 2단조 작품 번호 98번입니다. 저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. 가을엔 브람스라고요. 그만큼 브람스 곡은 가을에 잘 어울려요. 그러니까 이 가을이 지나기 전에 브람스를 한 번도 못 듣고 지낸다는 건 엄청난 불행이자 재앙이에요. 클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브람스의 음악은 투박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라고요. 브람스는 평생에 걸쳐서 겨우 네 곡의 교향곡밖에 작곡하지 않았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교향곡, 4번 교향곡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
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 아,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내 생각은 이래 라거나 아니면 앞으로는 좀 이런 내용도 좀 다뤄주세요 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그럼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저희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